기운이 아니면 벌칙을 당합니다. 네요. 무섭겠다. 여러분이 원하셔도 바꿀 순 없습니다. 어머, 안 바꿔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농구가 있었던 얘기는 안 했었는데. 정답을 공개합니다. 오케이. 고등학교 때? 예. 아, 저 역시 포지션은 뭐였습니까? 스몰 포워드였습니다. 좋은 자리에 있었네요. 그래요. 아니, 이켠 씨는 어떻게 농구를 잘 하십니까? 농구 많이 하는데. 제가 예전에 그 만화책을 보면서 미쳤었어요. 그 만화책에 모든 지식이 다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요.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파팀의 에피소드의 주인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소드의 주인공은 어떤 에피소드인가? 공개합니다! 네. 나 어릴 적에 학교를 대표하는 댄스팀 리더였다. 나 어릴 적에 학교를 대표하는 댄스팀 리더였다. 리더. 놀라운 건요, 댄스에 다 일각이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 둘, 셋. 유노이모!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로 댄스팀 리더였고요. 일단 웨이브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왜냐면 후배들이 들어오면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자, 일단 웨이브 아시잖아요. 신정아 씨 잘 아시네요. 네, 웨이브. 예. 일단 뭐 웨이브 싹 꺾어주고요. 이렇게 나름 자동적으로. 그리고 이제 저기요. 또, 네. 이건 나도 이렇게 꺾어주고요. 꺾어서 해볼 해 인간아. 그러니까 이게 있다니까요. 이게 리듬을 타주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머나. 이거 항상 연습을 좀 해줘야 됩니다. 어, 예. 좀 타네. 많이 탑니다. Everybody, everybody, let's get into it. 아, 저기 저 노래방 재현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아니, 내 거는 왜 둥둥둥둥만 하단 말이야. 알겠습니다. 10시부터 언제 언제부터 그렇게 활동을 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반에서 이렇게 장기자랑식으로 나와서 그때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를 했었는데 그걸 보고 선배 그 위에 오빠가 저한테 제의를 하더라고요. 저희 팀에 스파크라는 팀이 있는데 거기 들어오지 않겠냐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거절을 하다가 춤을 좋아하고 해서 거기를 들어서 이제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라는 데를 나갔어요. 그래요. 2등을 한 적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조명기 씨한테 질문 드립니다. 네. 왜 그러셨어요? 아니, 나는 그. 아니, 어떡하다가 그때 리더가 되셨어요? 아니, 우리 중3 겨울방학 때. 네. 그때는 한창 이 롤러스케이트장이 유행했어요. 그래서 롤러스케이트장이 이제 그 명동에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습니다. 코스모스 백화점이라고 있는데 그 옥상에서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팀을 결성했죠.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아, 팀 이름이 코스모스였어요? 네. 그때 이제 CCR의 몰이나 헤이 투나잇, 후스탑 더 레인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많이 춤을 췄어요. 와닿네요. 알겠습니다.
윤호준 씨 같은 경우는 그 수상한 경험이 있나요? 그 대회 나가서? 저는 중학교 때 무슨 YMCA 청소년에서 1등을 한 적이 있고요. YMCA? 네, 저, 뭐, 상은 한 12번 정도 상했어요. 댄스팀은 하나였어요? 그럼 활동하신 댄스팀은? 하나였는데 나눠져서 활동한 기억이 있고요. 네, 뭐 A 플러스, BOK, 뭐 영파이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나눠졌다가 영파이브. 마지막으로 활동한 게 BOK였어요. BOK. 그 활동할 당시에 뭐 스파이 등 이런 거 못 들어보셨습니까? 스파크. 스파크. 아, 스파크 이런 거. 아, 스파크란 팀은 들어본 적은 있어요.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네. 그 스파크가 이 스파크 맞나? 제가 들어본 건 맞아요. 예? 김진 씨는 예. 좌회전 존경합니다. 네, 김진 씨는 네. 그 그때 당시 김진 씨가 그 리더로 활동할 때 그 유행하던 춤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 때요? 네. 그때는 마이클 잭슨의 그 뒤로 가는 거 있죠? 네. 그 문워크죠. 문워크. 그런 거. 근데 그게 지금 안 되시잖아요. 제가 이제 네. 춤 끊었죠. 아, 춤 끊었어요. 네. 금단 현상은 없었습니다. 숟갈만 먹으면 이래도 막 확 떨리고 그랬죠. 그때 그럼 유행하던 그때 그 댄스 팀 어떤 팀들이 있었습니까? 그때 뭐 많았죠. 그 아신지 모르겠어요. 짝꿍들이라고 댄스 팀이 있었어요. 짝꿍들. 그 시대가. 도대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 스파크라고 있었어요. 스파크? 네, 뭐 굉장히. 굉장히 좋아했죠. 자, 절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일단은 뭐 굉장히 많이 그 추려지긴 추려졌는데 두 분인데 그러니까 네. 미연 씨도 일단 무용단 출신이잖아요. 네. 원래부터 춤을 추셨고 일단은 뭐 춤은 워낙 두 분이 잘 추셨고 아, 헷갈리네. 되게 그 바로 전에 뭘 하셨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데 우리 때는 팽고팽고하고 팽대팽대 두 팀이 있었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갑자기 자두시대인 것 같아요. 저 때 그 댄스 경연대회 나갔을 때요 1등을 하셨던 분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장우혁 씨예요. 그때 네. 근데 저희 그 질문이 그 스파크 리더셨어요 그래서? 수상 경력이 아니라 댄스 팀 리더거든요? 네. 저는 아니 저희 팀이래 저희 학교가 남녀공학이었거든요. 그래서 남자 리더, 그 다음에 여자 리더 이렇게 따로 있었어요. 여자 리더셨던.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 바로 윗선배로 리더잖아. 김 선생님이 계십니다. 리더잖아. 리더는 했던 사람이 이렇게. 그래. 경험이 있어요. 네. 이제 네. 윤호 씨가. 잘하시죠? 나 아시죠? 춤을 정말 잘 춰요. 그쵸. 그 전에 뭔지 아세요? 춤을 정말 잘 추는데. 리더였어요? 리더 자격은. 결정하시죠. 김미연 씨? 진짜? 의외로 오케이. 김미연 씨? 왠지. 김미연 씨 같아요. 네. 자, 김미연 씨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신만만해 안 맞을 중. 주인공이면 공이 쏟아지고요. 아니면 이쪽으로 CO2가 나옵니다. 오. 저는 미키 씨의 말만 믿겠습니다. 네. 네. 정답 확인합니다. 정답은 우리 윤호 씨입니다. 언제 하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아니 그러니 같은 팀이 모르세요? 네, 사실은 저희 팀이 멤버들이 저희들이랑 다 미키 빼고 넷이서 이렇게 좀 친한데 미키가 참 생각이 안 들어요. 미키가 리더. 장난이고 네, 미키가 저를 한번 살려준 거죠. 네, 아... 팀이니까. 아이고. 저도 같이 농구할 때 좀 수준이 안 맞아서 못하겠어요. 여기서 팀이 나오면 안 되는데. 동방 신기로 출연했다가 동방이 돼서 각 잡다가. 오늘 전파가 기업문덕은요. 야, 이게 난리 났네.